장마가 시작됐다는데 여러분들 다들 대비 잘하고 계신가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챙겨둬야 할 것은 글쎄요, 아마 우산이나 우비 정도 되려나요? 아니면 태풍에 대비해서 창문에 X자로 뭐 테이프 붙이기? 저는요, 도시가 아닌 지역에 살아본 일이 없어서요. 농촌이나 어촌 같은 이곳과 다른 곳의 사람들은 어떻게 장마철을 준비하는지 궁금해집니다. 도시와는 전혀 다른 방식일 거라는 이런 것만은 확실하겠죠. 모두가 자신이 처한 환경 아래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 우산을 정리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문제든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는다.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는 없다. 그러니 나와 의견이 달랐던 누군가도 그저 자신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던 건 아닐까 하고요. 아, 참, 장마를 대비하며 인생을 배우네요. 모쪼록 여러분들 모두 장마에 피해 없으시기를 바라면서요. 장마에서도 인생을 배우는 DJ 저 임대웅의 음악제약 오늘 7월 8일 첫 곡은요. 이규호의 머리끝에 물기로 문을 열겠습니다. 전쟁이 발발한 지 60년도 더 지났습니다. 반세기가 훌쩍 지났는데요. 그 당시 피란민의 망향과 서름을 달래주었던 그 노래. 지금까지도 그 성인가요는 우리 서민들의 삶이 애환을 담아온 대중음악입니다. 고향의 추억, 삶의 애환, 기쁨, 사랑, 슬픔 등을 담고 있는 노래, 또 깊은 역사를 가진 트로트를 알아보고 배워보는 시간이에요. 음악제약 수요일의 코너 불독의 뽕짜 교실. 네, 음악제약 수요일의 코너 불독의 뽕짜 교실. 이렇게 비가 오는, 장맛비가 오는 길에 아침에 네,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비 오는데 운전은 뭐 무리 없으셨나요? 아, 오늘 좀 사고 난 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비 오면 또 차 막히잖아요. 차, 또 사람들이 비가 오면 네. 대중교통 이용하기 귀찮으니까. 맞아요. 자가용을 이용하시잖아요. 네. 도로 좀 많이 막힙니다, 오늘. 오늘 한 2시간 걸렸겠는데요? 2시간 조금 더 걸렸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고생해주시네요. 아유, 너무 감사하고 매번 이렇게 죄송스럽습니다. 사고 난 차량들이 좀 많아서 그래요. 네. 보다 보니까 또 뒤에 이렇게 크게 초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지로 아주 크게 붓글씨를 썼더라고. 왕초보라고. 아, 차 그 뒤 유리창이요? 유리창을 전면을 다 가려놨더라고. 그 정말 초보인 거죠. 아니 조그맣게 붙여놓던 거 같지. 차 전면을 한지로 왕초보라고 다 가려놓으면 뒤가 안 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더 위험하죠. 더 위험해서 어떡하죠? 제가 떼드리고 싶네요. 아이고 참. 그러느라고 참 오늘 아침에 네.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나요? 지난주에는 이제 7월이 됐으니까 3분기가 저 같은 경우에는 문화센터가 개강하는 시기거든요. 1, 2, 3 한 달, 네. 4, 5, 6이 또 한 분기, 네. 7, 8, 9가 이제 또 한 분기. 아, 문화센터는 이렇게 분기당? 예, 그렇게 해서 네. 3개월 단위로 가기 때문에요. 네.
이제 개강하는 것들이 좀 생겼고 그래서 분주하게 좀 일주일 보냈습니다. 네, 아 바쁘게 또 개강 준비하시고, 예. 네, 또 개강에 새로운 노래들 준비해야 될 것들도 있고 네. 한 열흘 동안은 신곡을 이번에 그 노래강사 협회에서 나온 노래가 있어요. 그 36개 곡이 나오는데 네. 3개월 과정에는 요 노래들로 저작권 때문에 딱 정해져 있거든요. 아~ 그래서 그 나온 악보들로 이제 제가 원하는 노래를 네. 3개월 동안에 가르칠 노래 한 20몇 곡을 이렇게 책자로 만들었는데요. 네. 그 책자를 또 제가 알아야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신곡들이니까. 신곡들. 그래서 그걸 또 배우는 시간들을 보내고 막 하느라 정신없게. 아. 거기다 또 지난주에는 부산을 다녀왔고 막 네, 그래서. 맞아요. 계속 배우고. 예, 예. 네, 그래야지만 또 좋은 강의 할 수 있으니까요. 네. 뭐 신곡 중에 좋은 곡들 많이 있었나요, 이번에? 좋은 노래들 좀 많이 나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 강진 씨가 부른 노래도 그렇고 네. 홍진영 씨가 부른 노래도 그렇고 사랑의 와이파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사랑의 와이파이. 네. 아무데서나 빵빵 터졌으면 좋겠다고. 가사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네, 다음번에 한번 소개시켜 주세요. 예, 네, 사랑의 와이파이 제목 정말 재밌네요. 네. 아, 그러면 음악 제약이 이번 주부터 예. 1시간으로 줄었어요. 아, 예, 예. 네, 그래서 9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좀 오늘 늦게 시작했는데요. 네. 네. 그래도 오늘 전화 연결도 준비되어 있고요. 네. 급하게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오늘 네. 첫 곡 한번 듣고 전화 연결 해볼까요? 오늘은 좀 신난 노래들로 좀 비가 와서 골라봤고요. 네. 자, 우리 호칭에 관한 것들 있잖아요. 호칭. 그 중에서 첫 번째 우리 오늘 또 제가 페이스북 오다가 잠깐 또 막히는 길에서 페이스북 잠깐 이렇게 네. 접속했더니 여기 게시판에도 올라왔지만 우리 목포의 하재선 조합원님 떡이맘님 생신이셨잖아요. 아, 생일이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부산 지역에 경남 쪽에 계시는 홍삼아 조합원도 생신이세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 두 분을 위한 누이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듣겠습니다. 네, 서른도의 누이 듣고 왔습니다. 네. 자, 이 노래는 우리의 좀 전에 그 생일 맞으신 두 분한테 띄운다고 말씀드렸지만요. 네. 원래는 그냥 저희, 원래 그 생일을 몰랐을 때까지만 해도 네. 저희 조합원들이 우리 여자분, 여성 조합원들 많이 네. 계시잖아요. 네. 누이는 이 칭하는 게 호칭이 저보다 손 위에 분들도 네. 누이라고 칭하고 네. 여동생들도 누이라고 칭해서 네. 우리 여성 조합원들을 위해서 준비했던 노래거든요. 네. 특별하게 또 두 분에게 선물하는 곡으로 네. 만들어드렸습니다. 아, 노래 참 좋아요. 예, 네. 예. 네, 누이. 이 노래도 많은 분들이 지금 잘 해주시는 것 같고요. 우리 특히 남자분들이 여자들 이렇게 섞여있는 데서 노래 자랑하실 네. 때 있잖아요. 그때 참 많이 선곡들을 해주시는 노래입니다. 그때 이 노래 부르면 뭐 인기 최고죠. 그렇죠. 네, 이 노래 하나 배워보시는 거 참 좋을 것 같네요. 다음에 이 노래 한번 배워보는 노래 교실 시간 한번 이 시간에 가져보고 싶네요. 예. 저도 한번 배워보게요. 네. 네, 시간이 없어서 이제 전화 연결 빨리 해봐야 될 텐데요. 네. 전화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자, 그동안의 게시판 잠깐 좀 봐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독한소마님. 지난주 부산에서 얼굴 뵈서 반가웠습니다. 늘 수요일마다 감사하다고 해주셨는데 저도 막 부산에 가서 우리 많은 조합원들 만나뵙고 와서 대단히 반가웠습니다. 근데 조금 안타까웠다는 건 우리 외지에서 타 지역에서 가신 조합원들은 좀 많이 계셨는데 부산에 계셨던 조합원들은 좀 생각보다는 좀 적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 또 이런 행사가 있다고 하면 우리 부산에 계시는 조합원들은 부산 지역 행사에 좀 가급적이면 의무적으로 좀 참석을 해달라는 그런 주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대우 형님 센스 있는 선곡이라고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우리 7인가요? 7인가요? 자, 사랑의 와이파이 제목 짱이네요. 이렇게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우리 홍진영의 그 사랑의 와이파이 이제 신곡 나온 거니까 많이들 좀 사랑해 주시고 또 기회 되면 한번 소개까지 시켜 드리는 시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와이파이 정말 빵빵 터지겠네요. 이가경 님이 어제 내 생일이었는데 혼자였대요. 우리 이가경 님. 아이고 혼자 생일 보내시면 안 되는데 위로와 힘을 주는 노래 고맙습니다 하셨는데 이가경 님 하루 늦었지만요. 저랑 불동 님이 그, 정말 더블로 축하드립니다. 생일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제가.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요. 사랑하는 이가경님. 생일 축하해요. 네. 하루 늦었지만 생일 축하드립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나요? 한번 전화 연결해볼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잘 들리시나요? 네. 아까 제가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아, 예, 저는 한솔이라고 합니다. 예, 한솔이죠, 어머님. 잘 지내셨습니까? 네네. 우리 충북에 지금 비 오나요? 지금 계산 쪽에 있는데. 네네. 송리산 근처에. 네, 예. 비가 오다 말다 그래요. 아. 전화가 되네, 여기. 왜 도망왔는데? 전화 안 터지는 산 속으로 도망가셨는데, 통화가 된다고요? 예. 왜 도망가셨어요? 아니, 그냥 왔어요. 저는 안 되는 데가 있나 하고 찾으러 다녔어요. 네. 전화가 되네. 네, 제가 소문으로 듣기, 그리고 또 지목 당하셨잖아요. 어떤 분한테 지목 당하죠? 우리. 2주가 18주 같았어요. 아, 2주가요? 네, 우리 한아름 조합원님. 네, 한아름 네, 조합원님이 이렇게 지목해 네, 주셨는데. 18주가 진행하랬습니다. 아, 2주가? 18주 같았어요. 아이고. 길게 느껴졌다는 거죠. 아, 깜짝 놀랐어요. 여기 하필이면은. 그 주가 그런 주를 택하셨나요? 깜짝이야. 17주라고 해주세요. 17주 같았어요. 방송을 빌려갖고 우리 한아름 조합원님한테 네. 그 심심한 감사 인사드립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바로 댓글로 다 봤습니다. 네. 고맙다고 지금. 네. 그 우리 충북 지역 조합원 한소리님. 뭐 노래 잘한다고는 네. 지역에서 이미 소문이 났다고 들었는데요. 아, 그런 애들 있잖아요. 노래방 네. 가면 네. 분위기 죽이는 애들. 분위기를 아 노래를 너무 잘해서 노래 죽인다 이런. 아, 아 그, 조지는 애들 있잖아요. 역시 어우 좀 영어 아주 상큼합니다. 네, 영어 아주 아침에 좋습니다. 네. 아 그게 저예요. 아 분위기를 조금 이렇게 다운 시키는. 네네. 네. 그래갖고 제가 극구 사양을 했는데 네. 아 뭐. 시간 때울 게 없다고 굳이 전화를 하셔갖고 노래를 꼭 해야 된다고 우리 아니요 임피디님이 네 지목이 5분 전에 전화를 주셔갖고 네. 어쩔 수 없이 받았어요. 네 제가 받을 때는 안 들리신다고 하셨잖아요. 전화가 잘 잘 안 들렸거든요. 잘 들리네. 다행입니다. 아, 지금 감 되게 좋게 깨끗하게 들리고 있고요. 이제 주문하신 노래 저희가 준비하는 동안에 네. 지난주에도 우리 조합원 한 번 그 스튜디오에 나오셔서 이름 어려운 님 노래하시고 나서 그냥 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 좀 여쭤볼게요. 우리 한소리님 네. 이제 노래를 부르시고 잠시 후에 부르실 텐데 우리 임피디님이 네. 지금 노래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이제 네. 노래 이제 준비하신 노래 부르시고 나면 다음 주에 누구 좀 연결 이렇게 선택해 주시겠습니까? 어느 조합원님? 아, 다음 주? 네. 글쎄요. 저 아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갖고. 저기 좋겠다. 누구요? 여주지의 그, 여주골 이선비님. 여주골 이선비님? 네네네. 알겠습니다. 요즘은 여주골 이선비님 아니십니다. 한번 네, 나갔다가 다시 오셔서 이선비님이십니다. 여주골이 그렇죠, 그, 그렇죠. 그렇죠. 이선비님. 네, 알겠습니다. 이선비님이 운전하셔서 노래 잘하실 거예요. 그렇죠. 운전하시면서 음악을 생활하고 다니시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네 축하드립니다. 그, 오늘 노래는 어떤 노래 준비해 오셨나요? 아, 진짜 안 되네. 괜찮습니다. 뭐, 이게 도전 음치교실이라 노래 못 부르셔도 좋고요. 네. 꼭 잘 네, 부를 필요 없습니다. 강산의 라구요 불러보세요. 강산의 라구요. 이 노래 참 좋은 노래인데. 그러면 아 지금... 거기도 잘 들어보면요. 네. 18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뭐요? 맞습니다. 18. 18번이라는 아버지가 잘 부른 18번이라는 노래. 맞아요, 맞아요. 네. 그 뭐 요즘에 참 남녀노소 안 가리고 자신의 그 18번 네, 네네. 애창곡 한 곡은 있잖아요. 우리 한소리님의 애창곡. 강산에 라고요. 준비되셨나요? 네. 네, 그러면 반주 전화기로 꼭 들으시고, 이렇게 노래 불러주시면 됩니다. 네. 네, 반주 나갑니다. 도망간 푸른 물에 도전 눈뱃살
울고 없었지만 그 노래만은 너무 잘하는 걸 아버지 내 아픔 18번이기 때문에 18번이기 때문에 고향 생각나시면 소주가 필요하면 하시고 눈물 어디 세우시다 내 아버지 이렇게 얘기했어 듣기 전에 안 들려 잘 쓴다 나구요 반주가 안 들려 네 반주가 잘 안 들리죠 반주 지나고는 반주 더 잘 들리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구요는 정확하게 하셨네요. 네, 충북지역조합원 한소리님의 노래 듣고 계십니다. 네, 들어갑니다. 때문에 18번이기 때문에 나 인생 남았으면 얼마나 남았겠는가 친구 어디 세우시던 그만해. 네, 아 너무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점수 나갑니다. 아 오늘 몇 점이 나올까요? 지난주에 100점이 나왔는데요. 아 축하드립니다. 92점 나왔네요. 네, 아 이 정도면 높은 점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한소리님. 뭘 축하해요. 92점 나왔네. 92점 축하드립니다. 소감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제 그 2주가 좀 전에 18주 같다고 느끼셨는데 네. 이제 막상 끝나고 이제 다 끝나갔잖아요. 네. 어떻게 소감이 어떠세요? 아, 역시 18주예요. 네. 아 근데 뭐 노래 못 하신다고 하시더니 정말 잘하시는데요. 특히 그 절규하는 듯한 꼭 한 번만이라도 여기 다 봐야 될 것 같고 꼭 들어봐야 될 것 같은 네. 정말 절규하는 듯한 네. 네. 그런 절절한 마음이 느껴졌는데요. 어떤 심정이셨나요? 노래 부르시면서. 아무튼 저기 분위기 조져서 죄송합니다. 아니요. 분위기 되게 좋았고요. 지금 네. 게시판이 또 후끈 달아올랐고 저희가 게시판을 이렇게 보다 보면 그 출연하시는 분에 따라서 그 댓글이 올라오시는데요. 그동안 댓글 잘 안 써주시던 충청 지역의 우리 조합원들이 엄청난 호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 제가 미리 얘기도 안 했어요. 창피해서. 네. 우리 청주동구님 모셨고요. 그다음에 또 그 보시면 하모니님도 올라와 주셨고 기타 등이 아 지금 저기 하모니님 가게로 돈가스 먹으러 갈 거예요. 좋겠다. 저도 먹고 싶네요. 피자 이래 먹고 싶네요. 네 어쨌든 오늘 노래 정말 잘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음악 제가 이제 마칠 시간이 1분 남았어요. 네 끝으로 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한마디 해주시죠.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끝곡 어떤 곡 들을까요? 아, 두 번째 노래, 이제 우리 여자분들의 그 누이들이었으니까. 네. 요번에는 여자분이 분들은 오라버니들.
네. 그 지난주 부산 게 아니니까 오빠야 이거 되게 많이 하던데 어. 오라버니 하나 띄어드리면서 저는 금잔디의 예. 오라버니 네. 띄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불독의 뽕짝 교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아침을 마무리하는 음악제약 이제 마칠 시간 됐습니다. 오늘도 한 시간 동안 행복한 시간 되셨길 바라면서요. 저는 내일 오전 9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음악제약 오프닝 작가 지은의 진행의 저 임대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그러시다니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네 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